만나면 좋은 친구 MBC. 폭죽이 막 터지는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넌 탈락이야! 여기서 뭔가 영감을 받을 줄 알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군. 맥컬레드가 있어요. 고객님! VIP 고객님! 하나 만져요. 오케이션이니까 사실 제가 여기 와서 하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작업이 잘 되려면 제가 뭘 먹고 싶은지 또 어느 카페에서 좀 작업이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앱 같은 것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제주도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별로면 빠겠고 양식인 샌드위치 양고기와 비슷한 맛을 내서 남겨놓은 거 다 한국 사람들 입맛 되게 잘 맞겠어, 이거는. 네, 뭐, 네. 제 입맛은 엄청 잘 맞아. 아, 네. 아마 제 입맛에도. 제 의도치 않게 굉장히 흑돼지 러버처럼 처음 제주에 도착했을 때도 점심으로 흑돼지를 먹었더라고요. 처음 제가 제주에 왔을 때 느꼈던 그 어색함이나 낯설음 같은 것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같은 흑돼지를 주로 한 요리를 먹었음에도 오늘은 제주도 사람들이랑 굉장히 잘 편안하게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피로함은 똑같이 있었지만 그 피로함을 제가 받아들이는 마음과 좀 달랐던 것 같고요. 그런 차이들이 우선 재밌게 느껴졌고요. 와, 가까이서 보니까 꼬치가 더 크네요. 보통 네. 두 분이서 드셔도 될 양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성당 좋아해요. 전 여행 갈 때마다 그 여행지의 성당을 꼭 가보는 편인 것 같아요. 성당이 여느 공간보다 가장 고요한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여행에 왔지만 사실 내가 다른 곳에 가고 싶어서 지금 있는 공간으로부터 탈피하고 싶어서 여행을 올 때가 많은데 여행에 와서도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여행 속에 여행을 하고 싶다고 생각할 때 성당으로 주로 가는 것 같아요. 성당 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갑자기 다른 세계로 제가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시를 쓸 때 굉장히 생생한 이미지, 선명한 이미지를 중시하기 때문에 공간 같은 것을 그냥 대강 정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세하게 이곳이 어떤 공간성을 갖고 있는 곳인지 또 높이는 어떻고 이 공간의 디테일들이나 공간에 만약에 창이 있다면 들어오는 빛의 양이나 어떤 적막감이나 소음이나 이런 것들도 좀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공간들에 들어가 보는 것이 제 시쓰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어떤 그림을 우리 성당의 가장 중요한 건축적인 어떤 이야기적인 동시에 이야기적인 요소로 두려울 것인가 같은 것들을 그 차이를 느끼면서 보게 되거든요. 창문 위아래로 두 가지 이야기가 동시에 전개되고 있는 것 같은 스테인드 글라스였는데 고난받으시는 예수님 모습이랑 또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장면들이 이렇게 교차로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일까? 이 한림 성당만의 어떤 스테인드 글라스에 있어서의 시적인 배치 같은 게 있는 것 같다는
그런 걸 좀 생각하고 느끼면서 왔습니다. 전화드렸던 네. 저 촬영할 때 꽃 좀 준비하려고 왔는데 추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요런 꽃, 잘 자란 것들, 그다음에 요런 퐁퐁이 같은 것도 중간에 넣어주시면. 네, 오늘은 저희 신상품 나오는 그 컵이랑 에코백을 약간 중점적으로 촬영을 했고요. 자연스러운 뭔가 그런 컨셉으로 고객님들이 신발이랑 옷이랑 같이 좀 매치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많이 보여드릴 수 있게끔 노출을 해서 네, 그런 촬영을 했습니다. 우유를 실장님, 그 혹시 제 어제 인스타 보셨나요? 그거 그냥 착착착으로 그냥 막 연설 한번 해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나왔어요. 실장님 나왔어요. 네, 지금 나왔어요. 난리 났어, 지금. 보고 하보야, 지금.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네, 지금 각도 완전 좋아요. 완전 마음에 들어요, 실장님. 아, 처음 이제 누나랑 촬영했을 때는 좀 약간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 느낌 알지? 좋아하는 게 있어, 좋은 건지. 누나가 말하는 느낌이 무슨 느낌이지? 이랬는데 이제 조금씩 촬영하다 보니까 이제 누나가 어떤 걸 원하는지도 이제 알게 되고 워낙 디테일한 분이시고 워낙 룩북 촬영을 되게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정말 날씨 상황이나 비, 논도 이런 거 하나까지 다 체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좀 까다롭긴 하지만 언니와 같이 작업을 하면 분명히 룩북에 이제 대가가 될 수밖에 없다, 엄청난 경험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되게 룩북 촬영에 엄청 공을 많이 들이시는 분이세요. 그럼 이제 요 양말 갈게요. 홍준 실장님, 요렇게 걸리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쟤는 사이드에서 이렇게 좀 움직여주셔야. 사실은 모든 일을 시작을 할 때 이 일은 이 정도로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다.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 스스로 조금 정하는데 사실 오늘 촬영은 그 정도로 열심히 해도 되지 않는 촬영이긴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모델분이 너무 포즈를 잘해주시고 포트로 실장님이 너무 결과물을 너무 좋게 내주시니까 저도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욕심이 생겨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내가 더 디렉팅을 잘하면 정말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또 혼신을 다해서 촬영을 하게 되었네요. 네, 그런 것도 좋네요. 한 번만 더 할게. 아, 이렇게 흔드는 거 되게 좋아요. 되게 예뻤어요, 방금. 네, 요 정도로 클로즈업해서 조금만 찍어주세요. 아, 네, 좋아요. 네, 어깨 한번 빼고서 이제 팔에다가 한 번만 껴주세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금 완전. 봄은 언제나 찾아온다. 꿈이 플라스틱이었어? 아, 도스토옙스키의 전기 같은 거구나. 영감을 얻는다기보다 글 쓰는 사람들은 제가 범접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나는 저렇게 글을 쓰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책을 보다 보면은 저 사람들처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나한테서 뭔가는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삶의 균형을 Staring at the window on a cloudy morning Trying to lick our wounds while the tea is warming Sometimes it's like a bird has never shipped out 어디로 전화 멀어 누구와 우리 둘이 안개 속을 지나서 마을에서 멀어져
팟캐스트 방송인데요. 제가 오늘 방송을 특별히 바닷가에서 하려고. 비디오가 없이 오디오만 있는 그 오디오 콘텐츠인데 오디오만 들었을 때 느낌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의 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것저것 다 생각을 해봤는데 파도 소리가 너무 들려드리고 싶었고요. 비 온다. 비 와요. 비 많이 와요. 비 와요. 어떻게 하지? 아, 안 돼. 아직 전 방송이 끝났지. 야, 파도 소리를 들려주려고 했는데 언제 이렇게 많이 오셨죠? 주님께서 안녕하세요. 하요미님께서도 안녕하세요. 파도 소리. 예. 제주도 비 오나요? 빗소리 대박이다. 현장에 가고 싶어요. 궁금하다. 오세요. 오십시오. 미나님께서 확실히 목소리가 더 밝네요. 당연하죠. 여기 제주인데. 행복해 보인다고요? 네. 행복합니다. 보이는 라디오 시급하다고요? 네. 제 얼굴 봐서 뭐 하려고요? 네. 아, 제 얼굴이 아니라 제주도. 아, 죄송합니다. 제주도 볼 거 많죠. 예. 그대 나와 밤 산책을 떠나요. 우린 바람 하나만으로 행복할 수 있어. 오, 그대 나와 밤거리를 걸어요. 청취자가 아주 아주 많거나 고정적으로 들어주는 분들이 뭐 여타 유튜버들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 없지만 제 채널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든든하게 언제나 들어주시는 지원군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저한테는 의미가 되게 크고 제 음악을 들어주시는 분들과의 이해하는 창구, 서로 안부를 묻는 창구라서 몇 년 동안 헤엄에서 크게 자리 잡았어요. 포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너와 나 우리 하나 되는 오늘 밤. 와, 좋아요. 너무 시원해. 입으로 내는 소리 아니죠? 라고 하셨는데 제가 입으로 이런 소리 어떻게 내겠습니까? 예. 네. 카드에서 IC 칩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하거든요. 네. 카드 인식하고 금액 적고 손님이 사인하고 나면 다시 한번 입력을 누르면 네. 결제가 완료돼요. 아, 네. 제가 평소에는 책방 지기를 해볼 경험은 거의 없거든요. 늘 저는 손님으로만 갔었지 이렇게 와서. 책방을 좋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을 맞아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책방 운영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리고 좀 긴 시간 이곳에 앉아서 책방 오시는 분들을 맞을 때 그때는 또 어떤 마음이 될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한번 체험해보게 됐습니다. 네, 입간판도 여기 옆에 두겠습니다. 아, 좀 창피하긴 한데 그래도 좀 쓸만한 간판을 급조해서 만들었네요. 어서 오세요.
편하게 구경하시고 혹시 뭐 책 추천 받고 싶으시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편하게 여쭤봐 주세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원래 제주에 거주하고 계세요? 네네. 아 요즘에 좀 서점 딸아이랑 다니면서 아 네. 네. 좋네요. 너무 모녀가 이런 책방 투어하는 거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소설책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하시나요? 네. 제가 재밌게 읽은 소설 중에 한번 볼게요. 저는 책 추천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책 이외에도 좀 책을 다양하게 많이 읽으려는 편이에요. 그게 제가 아마 학생들 많이 가르치면서 생긴 습관인 것 같은데 너무 제 취향의 책들만 학생들한테 읽히다 보면 분명 그 친구한테 더 맞는 책이 있고 그 친구의 역량이나 성향에 따라서 확실하게 좀 더 스파크가 튈 수 있는 작품들이 있을 텐데 혹시나 제 취향이 그걸 가로막을까 봐 좀 더 열어두고 많은 책들을 읽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책방 지기로서 활동을 할 때도 이분의 성향이 먼저 어떤 성향이고 평소에 어떤 독서를 해오셨고 평소의 독서와는 또 상관없이 지금 읽고 싶은 책은 어떤 책들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제가 추천해드리기가 편했던 것 같습니다. 이 책 있네요. 아, 이것도 에세이예요. 아, 카페에서 읽으려고 했는데 네. 읽지를 뭐... 못했어요. 얘 때문에. 아, 아 에세이 하셨구나.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이 공간이 고요하긴 하지만 또 카페와는 다른 백색소음들이 이 공간을 감싸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나가면서 개가 울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소리들도 들리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소음들로 느껴져서 좀 제가 집중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 동안 오늘 낮에 받았던 인상으로 시도 한 반 정도 썼고요. 등대다. 가운데도 아무도 너무 예쁘다. 그렇게 커다란 등대는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게다가 제가 등대 생각하면 보통 떠오르는 이미지가 빨간색이잖아요. 흰 등대고 마침 제 시집도 흰색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흰 등대 보면서 그때 아 내가 흰색으로 시집 정말 하고 싶어서 고생을 많이 했었지 하는 생각도 들었고 좋았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유, 아닙니다. 제가 좀 늦었죠? 아니에요. 맞으신 건데 너무 전 큰 기쁨이죠. 아, 기뻐해 주셔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모르실 줄 아 어떻게 몰라요. 어떻게 몰라요. 저 너무 팬인데. 제가 예전부터 광지혜 시인 너무 만나고 싶었는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전 서울이고 시님 제주에 계시고 좀 떨려요. 사실 광지혜 시인을 사옥에 둘이 잠깐 왔다가 한 5분 정도 스치고 서로 인사만 하고 지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긴 시간 이야기하는 건 처음이니까 좀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시님 첫 시집이 17년도에 나왔고 제주 오신 게 16년이니까 네, 거의 제주 오시자마자 첫 시집 내시고 네네. 그럼 두 번째 시집은 좀 어떤 게 달라졌을까요? 확실히 삶이 변하니까 네네. 여기 내려온 것도 변하고 이제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하고 하면서 네네. 또 이제 강아지 친구도 키우고 이러는 것들도 많이 등장하게 되고 거의 생애 주기 시집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맨날. 그래서 이 변화를 보는 게 저 엄청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집 있는데도 여기 신창리 근처에서 쓰신 시가 또 두 편이 연달아 붙어있길래 되게 반가웠죠. 어제 딱 그 풍차 거리를 네. 처음 봤어가지고 그거를 보고 다시 시인님 시를 읽으니까 보기 전이랑 후랑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공간을 좀 알면 확실히 더 훨씬 더 와닿았어요. 공간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공간에 관심이 많죠. 아 그래서
저한테 제안 주셔서 전 일단 좀 반가운 기분이 먼저 들었어요. 되게 좋아하는 후배 신임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사회 보는 거를 자꾸 하게 돼가지고 또 기량을 발휘하러 가볼까? 뭐 이런 생각으로 네, 재미있게 하려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을 위로 시가 흐르다. 김현덕 시인 낭독회 사회를 맡게 된 저는 시 쓰는 강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서울에서 멀리 제주까지 오셔서 작업 활동을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 김현덕 시인님 자리해 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 쓰는 김현덕이라고 하고 작년에 첫 시집 재화 사랑의 미래 출간했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사실 그 시인이 되고 싶었던 시절 저에게 큰 꿈은 사실 책 출간이나 뭐 등단 이런 것보다도 낭독회를 한번 해보는 거였어요. 사실 책이라는 게 책을 출간해도 이게 어떻게 읽히는지 읽히기는 하는 건지 하는 좀 의심 같은 것들도 있는데 낭독회를 하면 이 책을 현실의 모습으로 내 앞에서 읽어주는 사람들을 보게 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표정이나 내 소리가 전달될 때 온도 같은 것들, 그때 공기 같은 것들이 고스란히 전해지기 때문에 낭독회를 꼭 하고 싶었죠. 그래서 처음에 시집과 에세이를 내셨으니까 네. 처음 문학에 대한 이야기도 좀 궁금한데 네네. 네. 저는 작가가 어떻게 되었나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내 안에 좀 해소되지 않은 어떤 질문들이나 기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예민하게 많이 감지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제주 와서 쓰셨다는 시 네. 네, 새로운 신작 시를 네. 어디에도 발표되지 않은 처음으로 한번 낭독을 부탁드릴게요. 소라의 성. 양보도 너그러움도 모르는 풀을 헤치고 우리는 성으로 간다. 꿈속에서 반복 재생된 기억처럼 기억에 얼룩진 그림자처럼 물컹하고 부드러운 그 그림자가 나를 해하는 속도처럼 단순하게 낭독을 할 때의 기분은 사실 낭독회에 오면 낭독회 시작 직전이 저는 가장 내가 낭독회를 하고 있구나가 많이 의식되는 순간인 것 같거든요. 앞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 보고 그리고 이 공간도 한번 둘러보고 그래서 근데 막상 낭독회가 시작되고 낭독을 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조금씩 지워지는 기분이 들고 제가 처음 그 시를 썼던 때 그때의 장소라든지 아니면 제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시들을 썼다면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 여행하는 기분으로 낭독하는 것 같아요. 과거로 가본 느낌. 여전히 2층 계단에 기대어 선 채 바다 절벽을 바라보던 김중업이 내 몸을 통과해 지나갈 때 건축가는 건축가의 일을 어둠은 어둠의 일을 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요즘 워케이션 오기 전에 가졌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시를 왜 이렇게 못 쓰겠지?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여기 워케이션 오면서도 사실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었어요. 내가 신작을 써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고 했었는데 마침 서점에서 좀 내가 제주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인상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게 시의 형태로 완성이 되었고 이걸 이제 사람들 앞에서 낭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컸죠.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한 곡 들려드리고요. 너무 어두우니까 핸드폰으로 시를 켜주시면은 좀 더 밝게 제가 노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고맙습니다. 이런 경험은 이전에도 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쉽게 할 수 없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다를 배경으로 등대를 배경으로 시인과 예. 많진 않았지만 관객 여러분들과 계속 같이 다녔던 사람들한테 불러주고 싶었어요. 그
예전에 함덕 해수욕장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돌멩이 하나를 주웠는데 그 냄새가 되게 좋은 거예요, 돌멩이가. 그거를 시작으로 노래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라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제가 파도를 보고 있었어. 내 어깨에 노을이 드리웠고 돌멩이 냄새를 맡으며 넌 그 어깨에 기댔고 내 어깨엔 어둠이 쏟아졌고. 고맙습니다. 멋있다. 완전 진짜 코앞까지 오셨네요. 낭독회 때 멋진 노래도 해주셨는데 이 정도면 세상에 누가 자기가 쓴 글을 두 분의 시인한테 이렇게 점수를 받겠어요. 아니요. 약간 가사 피드백을 받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병덕님이 느끼기에 네. 지금 병덕님 가사에서 네. 조금 더 어떤 부분이 부족한 것 같은지 어떤 부분이 좀 채워졌으면 하는지 하는 게 있으면 좀 말씀드리기가 쉬울 것 같아요. 제가 그 시를 쓰는 분들한테 되게 궁금했던 부분이 사람들이 내 시를 보고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지. 네네. 저도 마찬가지로 가사를 쓰면 내가 이 가사를 썼을 때 사람들이 내가 생각했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갈까? 근데 저는 안 그래도 상관은 없거든요. 들으시는 분들이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그걸 네. 재해석해서 듣는 걸 전 더 좋아해요. 네네. 네. 저는 내가 쓴 시가 어떤 의미로 전달될지 네. 그 의미 전달의 부분에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시의 언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네. 그래도 그 제가 구성한 어떤 주관적인 의미들이 너무 오해가 되진 않도록 그런 것들은 조금 네. 구간구간마다 네.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시인님은 어떠세요? 저는 한편 한편 쓸 때마다 그림 한 장을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는 생각을 하고 써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다양한 의미를 갖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어쨌든 빨간색은 빨간색으로 받아들이게끔 좀 쓰는 거죠. 네. 근데 그 빨간색에서 어떤 사람은 뭐 분노도 느낄 거고 어떤 사람은 슬픔도 느낄 건데 그거를 어떻게 느끼게 해줄 거냐는 사실 이제 시를 쓰다 보면 그 구성이나 이런 걸로 제가 의도하는 바로 끌고 가려고 하죠. 감사합니다. 네. 특히 저는 여기 그 네. 비투번의 가사 네. 나도 모르게 밀려온 지난 기억 그리고 또 후회 네. 이 부분이 네. 좋은데 네. 좀 더 이게 장면이나 이미지 같은 걸로 드러나면 훨씬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밀려온 지난 기억이라면 네. 그 기억이 어떤 기억인지 조금만 힌트를 주면 조금 더 가사가 감각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네. 조심스럽지만. 아닙니다. 막 말하셔도 돼요. 팁 같은 거를 하나 드리면 네. 어떤 거를 집중하실 건지 밀려온 거를 집중하실 건지 아니면 내가 몰랐던 걸 집중하실 건지 해서 형용사나 뭐 동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빼던가 아니면 주어를 빼보던가 그런 형태로 좀 작업을 해보시는 거죠.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결국 지혜진 말씀은 어떤 내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을 확실히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선택적 묘사. 네. 맨날 수업 시간에 들었던 선택적 묘사를 하면 좋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얻은 게 너무 많아요. 예. 그것 좀 다행이에요. 앞으로 가사 쓰는 거에도 진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업했네.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아니에요, 물어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저도 어떻게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저한테 이런 걸 물어보는 기회를 얻겠어요. 나중에 음악이 나오면 더 감사하죠. 맞아요. 사랑이라는 사랑이란 것
언니! 잘 지냈어? 언니 잘 지냈어요? 나 너무 보고 싶었지?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 얼굴이 더 좋아졌어. 더 예뻐지고. 나야 어? 이 바다, 맨날 바다 보며 산 보며 뭐 재밌게 놀고 있었지. 어제 대회는? 대회 잘했지. 잘했어? 잘했지. 어쩐지. 잘하고 이제 시즌 오프 하는 거지. 진짜? 드디어 이제 너랑 놀 수 있다, 재밌게. 맛있는 거 먹고. 내가 오늘 맛있는 거 사줄게, 언니. 많이 먹어. 깜짝 미션, 제주에서 내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보세요. 만나고 싶었던 사람? 서울에서 조금 번아웃을 겪고 제주도에 내려와서 이제 바리스타 일을 하는 지인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바리스타 일을 하시면서 너무 마음의 안정과 힐링을 얻으시고 또 건강까지 또 찾으시면서 헬스 관련해가지고 제주도 막 대표로 나가서 상도 받으시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왠지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또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저한테도 저도 이제 언젠가 나중에는 제주도로 오고 싶다라는 꿈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그런 조언들을 조금 많이 얻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갈치 조림 좋아해요, 언니? 갈치 없어서 못 먹지. 그치, 맞아. 나도 갈치는 없어서 못 먹어. 우와. 짱이다. 사진 한번 찍어야겠는데? 와, 짠하다. 고맙다, 정말. 언니 축하해요. 짠. 짠. 와, 진짜. 아, 시원해. 아, 진짜 행복하다. 그래, 빨리 먹어봐. 나 진짜 너무 행복해. 뭐 어떤 게 언니를 그렇게 자꾸 운동을 하게 해? 운동은 내가 되게 서울에서 지낼 때 되게 힘들어했었잖아. 맞아, 언니 번아웃 심하게 했었잖아. 완전 심하게 했었지. 그래서 진짜 막 네가 맨날 그랬잖아. 언니 도움 필요하면 저한테 맞아. 말씀하는데 나 진짜 내가 맨날 언니를 보면 언니가 항상 어두워 있고 그때 일도 안 하고 있을 때라서 아, 뭘 해야 되지 하다가 그냥 너무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그냥 의사가 운동을 하시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그 말 자체도 너무 싫었다. 약간 그러니까 그때 정신도 아팠던 거야. 그래서 그 운동하시는 분들도 맨날 그러잖아. 그냥 우선은 그 문지방을 넘어서라. 그리고 그냥 해봐라. 사실 가면은 해. 가면은 맞아. 하는데 그냥 집에 있을 땐 모든 게 귀찮은 거. 근데 사실 우리도 일하다가 쉬는 날 누워 있으면 그냥 일어나기 귀찮잖아. 난 아니야. 그치. 우리 홍경미님은 또 여기 잠은 주워서 주무시는. 아, 이 얘기를 내 친구들이 다 해주는 거야. 근데 나도 바쁠 때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그치. 이게 사람이 좀 런닝머신이나 할까? 이러고 그냥 집 앞에 헬스장을 갔다가 PT를 등록하게 됐고 PT를 등록하고서도 되게 후회했어. 돈 아깝잖아. 그때 백수고 돈도 없는데 너무 급하잖아. 그 거금을 들여서 PT를 등록하고 근데 너무 힘들어 갈 때마다 너무 화가 나고 힘든 거야. 힘들어서 화가 나는 거야. 그 마음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좋다. 그래서 내가 미쳤나 보다. 나 이거 왜 했지? 너무 후회를 한 달을 후회를 하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그냥 바뀌어졌어. 이왕 시작한 거 해보자. 그리고 하는 그 김에 그 얘기는 싫어도 그냥 꾸준히 했더니 생기는 거네. 그치. 그러니까 내 안에 그냥 나도 모르는 그냥 꾸준함이 항상 있는 것 같아. 그래, 사실 내 진짜 중요한가 봐. 그냥 나는 내가 모르게 스스로를 그냥 뭔가 묵묵히 참고 그냥 견디면 나는 그냥 이걸 계속 해낼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내 그냥 기저에 깔려 있는 것 같아. 너무 좋은 믿음이다. 그냥 그걸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좀 큰 결실을 맺어 있는 경우가 좀 많아서. give me a chance to show that you can be well open your eyes and see the way I see the so little one 그러니까 처음에 작년에 제주도에 와서 아직 1년밖에 안 됐어? 제주도 온 지? 아직 1년도 안 됐어. 근데 이렇게 벌써 이렇게 단기간에 사람이 달라진 거야? 근데 그거는 너무 멋지다 언니 진짜. 이 자연 환경이 정말 내 친구였어. 너무 좋다. 그냥 사실 흘러가는 건 서울에서 살 때랑 같았어. 정말 똑같았는데 그치. 그냥 오며가며 보는 이런 제주가 언니를 바다와 산. 살렸어. 그치? 진짜로.
너무 좋다. 너 앞으로도 제주에서 계속 살고 싶어? 번아웃을 언니처럼 겪는 사람이 이렇게 이동해서 장소를 이동해서 살아보는 거는 너무 추천이지. 너무 추천해. 그래서 항상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래. 아 유림님 저도 뭐 제주도에서 살고 싶어. 내가 right now 지금 오세요라고 하는데 아 글쎄요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 먹으면 다 한다 한 번에. 그래? 어. 근데 그 마음 먹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 그치 쉽지 그치? 않지. 나도 그러지 않았었대. 그렇다면 난 나처럼 장소를 바꿔서 일이라도 해보는 것 너무 좋지. 추천해. 너무 추천하지. 만약에 번아웃이 왔다. 지금 뭔가 내 삶이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낀다라고 했을 때 혼자서 일을 하는 여행을 함께 해본다든지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이번에 경험을 해봤더니 아 이게 그냥 장소만 바뀌면 즐겁다 이 수준이 아니라 이 공간에서 일을 했을 때 그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여유를 내가 만든다는 게 얼마나 내가 자랑스러운지 막 이런 것들 되게 자잘하게 되게 많이 쌓이는 것 같아. 좋았어 시간? 정말 후회 안 할 정도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시고 계시고요. 예.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지요? 예. 좋은 시간 보내고 있고 일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제가 작업했던 노래를 지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최초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는 노래고 제목은 아직 없어요. 저희가 들어도 되는 건가요? 물론이죠. 예. 너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는데 다 하지 못하고 제주의 워케이션은 내가 해봤던 경험 중에 거의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고 그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행운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에너지로 엄청 긴 시간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떠올리면서 아 그때 이랬었는데 혹은 누굴 만나서 나 거기서 이거 했었는데 네. 얻은 게 많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작가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예측 불가능한 어떤 일들은 늘 계속 일어나고 그게 나에게 실망감을 줄 때도 있고 이상한 재밌는 일들이 있었네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길들을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따라가 보고 체험해보고 그걸 기록해두는 것이 또 제가 작가로서도 그렇지만 한 사람으로서도 좀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제주에서의 경험이 좀 복잡한 기쁨의 형태로 잘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야 안녕! 안녕! 제주에서 퇴근합니다. 서울로 출근하러 갈게요. 안녕! It's as simple as it seems, the twinkle in your eyes, the way that time slows down when you kiss me, as we fall asleep in a bed of butterflies, just close your eyes and then you'll see it. You don't ever have to look too far, you don't have to cover up your scars, you're perfect darling just the way you are, so before you think to rip yourself apart, open up my heart.